안녕하세요. 한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띄어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 그리고 한 띄어쓰기 번과 같이 띄어씀으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오늘 같이 한글쌤하고 알아볼게요.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띄어쓰지 않은 한 번은요, 하나의 단어입니다. 자, 하나의 단어이고, 한 띄어쓰기 번은 이 번을 한이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몇 번인지, 예, 이런 표현을 나타냅니다. 자, 한 번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단어이고, 한 띄어쓰기 번은 한 번, 두 번, 몇 번,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했는데요. 자, 괜찮아. 한번 먹어봐.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한번 시작하면 그만두지 못할걸? 울음소리 한번 크다. 자, 이런 문장에서 한 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때 한 번은 어떤가요? 뭐, 두번 먹어봐. 뭐, 두번 놀러 오세요. 뭐, 세번 시작하면. 이렇게 바꿔 쓰기지는 못하죠. 자, 이때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 한번 먹어봐는 어떤가요?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는?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는? 기회를 의미하죠.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자, 한번 시작하면 일단 한 차례 시작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울음소리 한번 크다. 이때 한번은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일 때는 한 띄고 번이 아니라 한 번. 하나의 단어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또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한 걸음, 한 달음, 한 마디, 한 말씀, 한 자리, 한 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문을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한 걸음 물러서 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어떤가요? 이때는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 봐, 몇 걸음 물러서 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천리길도, 먼 길도, 또는 어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도 한 걸음, 하나의 걸음부터 시작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자, 부산에서 서울을 온다고 생각했을 때, 또는 뭐 옆집에 사는 친구가 온다고 해도요, 절대 하나의 걸음, 한 걸음으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의미는 뭔가요? 쉬지 않고 달려왔다라는 의미예요. 쉬지 않고 바로 빨리 달려왔다. 자, 하나, 둘, 셋, 이런 한 걸음하고는 의미가 조금 달라졌죠? 이때는 붙여 써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최고입니다. 참다 못해 한마디 했어. 자, 이때 한마디는 어때요? 한마디, 두마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짧게, 간단하게, 짧게, 간단히 얘기해서 최고입니다. 이런 뜻이죠. 참다 못해 한마디 했어. 이때는 어떤가요? 참다 참다가 내가 싫은 소리 좀 했어.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의미가 좀 달라요. 이럴 때도 단어 한마디라고 쓰셔야 됩니다. 여기에 한 자리 남았어요.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잠시도 한 자리에 있지 못해. 일이 잘 되면 한 자리 줄게. 자, 여기 한 자리 남았어요. 이때는 두 자리 남았어요. 몇 자리 있나요? 이런 의미이고요. 나머지 세 문장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띄어쓰고 자리가 아니라 한 붙여쓰고 자리. 하나의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죠.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같은 자리에 모였다라는 의미예요.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 모였다. 잠시도 한 자리에 있지 못해. 이거는, 예, 돌아다닌다는 의미이죠. 예, 고정되어 있는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이 잘 되면 한 자리 줄게.
이건 어떤가요? 어떤 지위라든지 직책이라든지 한자리 꽤 찰 줄 알았지, 뭐 한자리 챙길 줄 알았지, 뭐 이런 의미 한자리 줄게. 이때는 지위나 직책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띠고 자리랑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한자리 하나의 단어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한잔, 여기 한잔 더 있어요. 커피 한잔 하자. 오타가 있네요. 커피. 커피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한 잔 더 있어요. 여기 두 잔 더 있어요. 거기 몇 잔 있지? 이런 의미이고요. 언제 커피 한 잔 하자? 술 한 잔 할래? 이럴 때는 한 차례 한번 그런 기회를 갖자라는 의미이죠. 꼭 한 잔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술 한 잔 할래? 그렇다고 해서 술 한 잔만 마시고 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때 한 잔의 의미는 한 띄어쓰기 잔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도 붙여 쓰는 한 잔의 단어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한하고 결합을 해서요. 결합을 해서 붙여서 쓰게 되면 새로운 단어가 됩니다. 이거를 뭐 컴파운딩 워드, 뭐 합성어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떤 새로운 하나의 단어가 됐다라는 거는 의미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띠고 번이 갖고 있지 않은 의미는 한 번이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한 플러스 번, 한 플러스 걸음, 한 플러스 마디, 한 플러스 잔 모두 새로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 맞게 잘 사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띄어쓰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한 번 또는 한 띄어쓰기 번. 자, 어떻게 써야 되나 무슨 의미이지 고민하지 마시고 한글쌤이 알려준 대로 하나의 의미, 두 개의 의미, 세 개의 의미, 몇 번이라는 의미일 때는 한 띄어쓰기 번. 그렇지 않고 새로운 의미, 시도라든지 기회라든지 이런 새로운 의미가 있을 때는 하나의 단어인 한 번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띄어쓰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